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일정이 또 한 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국산 4.5세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하늘로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카이 발표 자료에 의하면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실험의 성공으로 개발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양산 시기를 내년 5월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개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별다른 난관 없이 바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덕분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이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인데요. 현행 세계 어떤 나라의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례가 없던 성공 확률과 개발 속도를 바로 현재 우리 KF-21 보라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게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전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물론 실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입니다. 이런데 그 개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뉴스로 보도되기도 한 A4 레이더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전면부에 천여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4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4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4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4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4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격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제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시제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 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연구진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군용기의 대수, 전투기 기종별 성능, 실전 경험 및 작전 능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최상위 공군을 보유한 10개의 국가를 선별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제치고 7위에 마크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분석 대상 중에 KF-21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여기에 KF-21마저 실전에 배치된다면 그야말로 아시아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전 세계가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 방산의 업적입니다. T-50과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KF-21 블록1이 내년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끝없이 날아오를 대한민국 공군의 비상을 응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K9의 불모지 동남아시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유독 동남아에서만큼은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 자주포 전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K9뿐이라는 걸 깨닫고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무기시장을 독점하던 러시아 대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거의 모든 무기체계 분야에서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요. K9 자주포까지 베트남에 도입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베트남과의 거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국방장관 판반장이 국방부 청사를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나누고 방산 등 양국의 국방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국방협력 MOU를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무기에 대한 홍보일 텐데요. 이 장관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베트남 국방장관이 내한 기간 중 비밀리에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9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을 면밀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베트남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K9을 탐색한 정황을 유추해보면 머지않아 베트남에도 K9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9 수출 예상 소식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은 운용국만 따져봐도 대한민국 포함 9개국에 달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인도 물량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7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루마니아 또한 K9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군의 현대화 목적으로 K9A2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A2가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시각에서도 K9의 위험은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현재 방산 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K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K9은 보조동력 장치 APU와 각종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K9A1 자동장전장치 탑재로 분당 9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A2 완전자동화를 통해 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계획 중인 K9A3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K9이 자주포 왕좌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비슷한 무기체계를 써오던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굳이 대한민국 방산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무기시장을 장악하던 러시아도 있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성능은 후져도 싼 맛에 쓰고 버리기에는 좋은 중국산 무기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러시아의 무기는 기존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으며 세계 무기시장에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에게 러시아제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입허가도 잘해주지 않는 미국산 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후 오랜 시간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이미 독점 상품이 굳어진 이른바 콘크리트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다져놓은 콘크리트 점유율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무기체계에 허무할 정도로 처참한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조나 경향에 불과한 게 아니라 통계상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러시아 무기체계의 방산 시장 점유율은 5%나 하락하여 1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점유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무기체계의 뻥스펙이 죄다 까발려진 데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이 경제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18%로 폭등하면서 1위 무기 공급국이던 러시아를 앞질러버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 수중 배수량 1580톤 규모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세척을 취역시켰고 필리핀에는 FA-50 12대, 태국에는 T-50 14대를 수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베트남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에 한화로 약 14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무기를 수출했고 여기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조 5,608억에 육박했습니다. 베트남 무기체계의 80% 정도를 러시아가 담당했던 셈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베트남과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할 것 같지만 두 나라는 전쟁을 치른 전력이 있을 정도로 앙숙관계입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은혜도 모르는 모렴치한 놈들 취급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으로 자국민이 배를 굽는 와중에도 북베트남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입을 싹 닫고 반중 노선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물론 베트남으로서는 반중 노선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역사는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중국이 관여하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베트남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찌민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요. 일례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고작 4년 뒤인 1979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겠다라며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비록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경에서 벌어진 국지전의 형상을 띄었지만 양측 사상자만 3만 명 이상 발생한 대규모 교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1990년대 초반까지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중 정서는 아직도 베트남 국민의 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일대일로를 처음 추진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베트남은 늘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도 일단 중국이 한다니까 믿지 못했던 건데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꽝린성 번돈에 중국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의 갈등은 메콩강을 통해 마침내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요. 메콩강은 중국에서 본류가 시작해 태국, 캄보니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모든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상류에만 11개의 댐을 짓고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동남아 지역에 의도적인 가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1979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베트남 방산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중국에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 만한 무기 공급처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 무기를 때려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국 무기라는 걸 깨달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위기를 겪자 제일 먼저 배치한 무기는 K9의 인도 수출 버전인 K9 바즈라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에 배치한 자주포 PCL-181과 K9이 아직 실전을 벌인 적은 없지만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의향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베트남과의 거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베트남의 뒤통수 때리기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앞서 베트남의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국의 국방장관과 방산 분야와 국방에 대한 회담을 나눴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게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척씩 공영한 포항급 초계함의 추가 양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전력에서 제외된 노후화된 함정을 해외에 공유해주는 일은 종종 있어 왔지만 베트남은 그 태도가 못마땅한 정도를 뛰어넘어 뒤통수를 후려치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퇴역한 함정을 공여받으면 자국에 실전 배치하기 전 해당 함정에 탑재하는 무장 등은 공여를 해준 나라에서 예산을 들여 탑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함정만 공짜로 받고선 개조를 한 후 러시아의 무장을 억지로 통합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번에 다시 우리에게 함정을 추가로 공여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사태만 보더라도 경제력이 탄탄하지 않거나 신용이 불확실한 국가와의 거래에는 큰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에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K방산이 뒤통수 맞는 것을 피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월등한 성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만의 압도적인 납품 속도, 준수한 가격은 그동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나 일본처럼 프로파간다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억지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긴 해도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무시할 정도로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국산 무기 개발에 돌입한 이후 고작 5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장인데요.
그런데 이 독보적인 경쟁력이 되려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존 방산 시장을 나누어 먹고 있던 선두 그룹의 방산 강국들이 신흥강자인 대한민국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견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들 또한 최근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었던 만큼 군사 기술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이야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만약 미래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반짝 유행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방산 시장 무기 수출 점유율은 세계 9위입니다. 한국 위로만 집계 이래 항상 1, 2위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 아래로 3위 프랑스, 4위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점유 비율은 약 2.4%로 8위인 스페인이 2.8%, 3위 프랑스가 11%, 2위 러시아가 16%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에이 요즘 잘 나간다더니 한국 별거 아니네라고 실망하실 겁니다. 확실히 얼핏 봤을 때 방산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만 떠들어댈 뿐 실제적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통계 수치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점유율이 집계된 조사 기간이 2018에서 2022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018에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맛집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체결된 2022년 말, 2023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 격화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경쟁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택하면서 덩달아 대한민국 무기체계인 점유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전쟁이라는 가장 엄격한 실전 사례를 통해 러시아, 중국산 무기들의 평가는 곤두박질쳤고 국제 제재로 러시아의 수출입 통로가 틀어막히면서 졸지에 러시아산 무기를 운용하던 나라들의 군사 장비 개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빈자리를 제대로 꿰차고 있는데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대한민국 무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한 척 웃고 지내야 하지만 뒤로는 두고 보자라며 칼을 갈고 있는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 없고 익숙한 동구권 무기체계를 도입하자니 큰형님인 러시아가 전쟁에서 제대로 얻어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대한민국뿐인데요. 특히 우리 입장에선 미운 놈이긴 해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방산시장에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무려 16.1%에 육박합니다. 17%인 미국과 고작 0.9%밖에 차이인데요. 이쯤이면 인도네시아 방산시장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구소련이 영향력이 짙게 남아있는 중부 유럽 동유럽 나라들이 무기 편제를 서방 표준으로 개혁하면서 줄줄이 대한민국을 선택 중인데요. 이 덕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2023에서 2027 방산 시장 점유율 통계에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점유율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방산 대박 행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절반이 지난 2023년 올해에 체결된 굵직한 방산 수출권만 따져봐도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손에 꼽기 힘들 지경입니다. 방산 업계 관계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수출 호조를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 협상 단계인 사업과 비공개로 진행 중인 무기체계 수출까지 전부 따지면 다음 통계 때는 4위가 아니라 2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실적 공개, 조심스러운 방산 업계에서 이렇게까지 자신할 정도면 정말 상상 이상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빨라도 너무 빠른 독주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인 방산 시장의 특성상 신흥 강자는 언제나 기존 독점국들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자신들만의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 방산 업계에서 유럽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 독일은 20년간 전 세계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방산 강국인데다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당연히 전차 분야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독일이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온갖 회유와 로비를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전차에 유럽 진출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노르웨이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 이상이 압도적인 성능을 선보이며 도입 유력 기종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K2 흑표가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레오파르트 2가 선정되면서 국내에서나 노르웨이 내에서나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후일 독일이 레오파르트 2A7 54대를 노르웨이 450억 원에 판매하고 그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준 게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해야만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며 상당한 정치적 외압까지 가했다는 게 들통났는데요. 현재 노르웨이는 국제 제재로 판로가 틀어막힌 러시아 대신 독일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이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차단한다면 이 모든 소득을 포기해야 할 뿐더러 천연가스 보관 비용 때문에 상당한 지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는 K2 흑표가 가격은 2.5배 이상 저렴한 데다 표적 획득과 저리 속도 측면의 월등히 빨랐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 레오파르트2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유럽 내 회원국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이 이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의 발목을 잡는다면 많은 나라들이 노르웨이처럼 성능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내몰려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일단 유럽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지금 당장이야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방산업계 존폐를 논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협입니다. 거시적인 흐름에 따라 세계는 결국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때고 군축 기조가 국제 정세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점유율을 구축하지 못한 나라들의 방위 산업은 전멸 수준으로 축소되고 말 텐데요. 지금 당장 자국의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난 유럽의 방위 산업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미래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방위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유럽 카르텔의 압박에 밀리지 않은 지정학적 이점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성능 우위입니다. 우선 지정학적 이점은 이미 폴란드가 메워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 허브라는 이점을 살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비록 대한민국이 유럽에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을지라도 폴란드를 앞세워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군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번째, 절대적인 성능 우위 또한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흑표의 진화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드론과 미사일의 탑 어택 앞에서는 제임의 10분의 1도 발휘할 수 없는데요. 결국 화력, 방어력, 기동력 면에서 성능 수준이 거의 엇비슷한 세계 최정상급 전차 시장에서는 생존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2는 지금 모델로도 방호용 레이더, 레이저 경고장치,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상당한 수준의 유도 교란형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차후 개량형에는 능동 방호 체계 APS와 함께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파 방해 장비와 전방위 감시 시스템, 원격 사격 체계 RCWS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량형이 폴란드에 인도되는 K2PL의 사양인데요. 상당한 전자 장비가 추가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K2PL을 이용해 기술 숙련도를 올리고 우리 군이 사용할 국내 소요분 K2 흑표를 순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4세대 전차의 윤곽도 슬슬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차기 전차 K3입니다. 아직 극비리의 연구가 진행 중인 K3는 130mm 주포와 캡슐형 승무원실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포 구경을 키워 기존 대비 관통력을 50%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 내부에서 실시간 360도 관측이 가능한 캡슐형 승무원실로 병사들의 생존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채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전차의 고질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차세대 전차로 독일이 KF-51 판터, 미국이 에이브람스 X를 개발 중인 만큼 차기 전차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가 미래 방산 시장을 주도할 왕좌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자주포 시장은 사정이 좀 더 간단한데요. 이미 대한민국이 시장을 독점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최신 개량형인 K9A2는 독보적인 수준인데요. 자동장전 장치를 통해 분당 9에서 10발 이상으로 높아진 최대 발사 속도는 성능만큼은 세계 최고인 판자우비츠 2000이 8에서 10발보다 한수 위입니다. 게다가 지속 발사 시에도 K9A2가 4에서 6발로 판자우비츠 2000의 3발보다 2배 빠른데요. 전 세계 중형급 이상 자주포 중 노후 문제가 심각한 물량만 5186문, 성능 저하로 교체 수명에 돌입한 물량은 6479문에 육박합니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K9A2는 12000문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주포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독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뒤처진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 질주한 끝에 선두 그룹을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멀고 길게 볼 때입니다.